생방입니다. 콩나물 국밥 가져왔습니다. 저도 아주 맛있게 먹으려고 했더니 이 뒤에 이 언니는 뭘까요? 콩나물 국밥.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건더기가 좋아서. 개그맨들이 다 말을 잘할까? 당연히 잘하시겠지? 그러니까 개그맨 하시겠지? 일단 개그맨은 철이 없어야 된대. 왜? 철이 들어버리면 재미가 없어. 뭔 소리야? 아, 개그는 재밌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철이 없어야 된대. 철이 들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진대. 아니 이러지 마 제발 안 된다니까 진짜 언제 엄마 화낼 거야 안돼 안돼 이제 쉽게 안 돼. 호남 국밥 이것도 제가 직접 못했어요 제가 무슨 직접 했잖아 뭔 사왔지 아니야 아들이 저 그냥 해주는데요 이거 국물은 사왔고요 안에 뭐지 양념만 제가 조금 더 손을 댔어요 그냥은 못 먹겠어요 아들이 그리고 사실 제가 한 음식보다 사온 음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아니 솔직히 저처럼 내가 엄마가 해도 맛있어. 나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서 라면이 맛있어. 되도록이면 밥상에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밥 먹고 이제 한 거니까 나도 했어. 그래서? 어, 뜨거워. 어? 여기 시작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도 불러주려 아들. 아까 연습했잖아. 무슨 노래야? 너 국악 연습했잖아.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노래 연습했잖아. 어? 맞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가 성악을 하신답니다. 밤이라 제가 노래를 부르면 민원이 들어올 것 발라드, 같습니다. 발라드. 발라드는 안 어울립니다. 엄마 이거 봐봐. 자, 보스하기는 퇴장하시겠습니다. 이거 봐봐. 네, 정신이 산만해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 아들과 제 둘이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이거 봐봐, 엄마. 재미있는 광경이야. 그러면서 어물쩡 안할 생각하지 마. 맞아요. 아, 아들이 둘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아. 보스, 넌 가만히 있어. 맞아요. 늦둥이가 아니라 외동이야, 외동. 아니, 나 노래 부르기 싫어. 우리는 리액션 엄마가 하기로 했잖아. 응? 리액션 엄마가 하기로 했었잖아. 아니, 내가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내 노래보다는 너를 귀여워하셔가지고 그러는 거지. 아들들이 빠진 관계로 제가 이제 편안하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만 먹어야 돼, 아들. 보스 그러면 일단 밥이나 먹고 올게. 응, 그래라. 안 되겠다. 너무 정신없어서. 그만 먹어야 된다고 했지? 응, 먹어야지, 그럼. 아니에요. 콩나물 국밥 그냥 사오고요. 제가 양념만 조금 했어요. 제가 어제 동물원 갔다 오고 좀. 노래는 안 부른다고 했어. 알았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제가 지금 못했어요. 제대로 된 밥상은 유튜브에다가 좀 올려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아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취감이 나고, 잠깐만. 아니, 사실 콩나물 국밥은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들이 사서 먹고 싶답니다. 맞아요. 전주에서 저 콩나물 국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일하면서 요리한다는 건, 아, 생각보다 진짜 힘듭니다. 엄마. 아, 안 돼, 들어와. 웃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엄마가 딱 들어가는 순간 딱 잡을 것 같아. 빨리, 밥부터 먼저 먹어. 아, 저 엄마 나 절대 잡지 마. 알았어. 밥부터 먹어야 될 거냐, 그래도. 저녁밥인데. 그리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요.
슈퍼우먼은 없어요. 너무 맛 없어 보여요. 아 국물이 없대. 국물 많은데 지금 떠드느라 국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너 빨리 먹고 튀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야,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응? 빨리 먹고 튀려고? 감사합니다. 꼬마 선수님 오랜만이네요. 나도 매니저를 가려나 해야겠다. 매니저가 아니라 들어가서 또 난리 치려고? 맛있다. 웬일이야? 계란말이도 안 먹고. 하나 먹어. 계란을 풀었어야 되는데 안 풀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밑에 속도로. 안 돼, 이현아. 뛰면 안 되지. 아니, 너 리액션 시키지 않는다. 나도 못 들어가고. 알았어. 이제부터 리액션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이. 오케이, 됐어. 리액션이 무서워서 지금 못 들어오겠습니다. 됐네. 우와! 아니, 두 분이 너무 많이 써주시니까, 저희 때문에 이거. 아니다, 근데 뭐, 사장님이 되니까, 믿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떤 리액션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이 지금 리액션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녀가지고. 엄마. 응? 나가 리액션 계속 구박을 했지. 미안해. 내가 둘러둘 차례야. 알았어. 귀염이성 불러. 응? 귀염이성 불러. 좋아하셔. 안고 전봐다, 전봐. 응? 안고 전봐, 전봐.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엄마 귀염이성을 하면. 내가 귀염이성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응? 이 생각에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가 잘 어울리지 그런 거는. 우리 엄마 내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아. 할게. 1도 하기 1은 2지우목이 뭡니까? 3도 하기 3은 6이지우목이 뭡니까? 이럴 것 맞아요. 좀 사람이 바쁘면 오히려 더 많이 더 보고 싶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몸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 아! 리액션을 뭐로 해드려야 될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액션 뭐 해드리면 좋을까요? 진짜. 아, 저희가 이제 시키는 거를 제가 하려고요. 뭐 하나 정하는 것보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팬 돼주시는 것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는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냐? 아 저한테 그 팬이 생기고 그럴 거 생각도 못했고요. 처음에 일단 유튜브 시작할 때 저는 사실은요 아무도 안 보실 줄 알고 하도 졸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러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팬분들이 생기니까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아 말은 쉬어진다고 했어. 네. 나 그래서 말을 해야겠어. 뭐? 우리 천원 멀티팀 유튜브 구독자는 2018년 안에 10만이 된다.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진짜 팬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드릴까요? 예. 아 진짜 저는 저한테 무슨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사실 그 평범하지는 않았나? 네 다음 뭐 자원. 아니 다음간. 아 일단 제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팬이 막 생기고 이럴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와 팬이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슬이 형님 오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보면 인사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요새 다니니까 알아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놀랐어요. 엄마가 이 정도면 근데, 친구가 정말 뜨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인사를 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나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햄릿지? 저녁 메뉴가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풀면 생생 비빔 쫄면을 지금 에피타이저로 먹었고요. 아, 그럼도 사진 당연히 찍어드려야죠. 지금은 콩나물국밥 먹고 있어요.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아직 반찬을 먹고 너무 열심히 먹는 거 아니야? 달걀 먹어, 달걀. 쓸 거야, 되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금방 먹어? 아, 진짜. 제가 진짜. 아니에요, 저 매일 이래요. 제가 생각보다요, 되게 슈퍼체력에서 좀 지독한 편이에요. 그치? 1년 365일 중에 제가 363일? 정도 일하나? 아마 그럴걸요? 요즘에 좀 괜찮아져서. 괜찮아져서. 뭐가 뭐가? 1년에 300일 이상은 일해. 300일 이상이 아니요. 아, 사실은.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만큼 부족한 게 많은데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예. 아, 제가 되게 평범해요. 성격도 되게 좀 상남자 스타일이고. 아, 근데 막 너무 이쁘게들 봐주시니까, 그것도, 어, 너무 막 칭찬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바빠 죽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아니, 먹을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먹을 거예요. 질투는요,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이거 다 미인들이세요. 제가요, 프사 눌러보고 다 놀랬다고요. 놀랬어, 제가. 아니, 회장님 프사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저한테 팬이라고 하셨던 분들 몇 분, 예,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어, 다들 미인들이셨어요. 네.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현님 좋아하는 거 있으시냐고 물어보는데? 뭐라,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킹크랩을 좋아하고. 비싸요, 비싸요. 그리고 소고기를 좋아하고. 하여튼 한마디로 비싼 음식들이 좋아. 너무하네. 비싸거나 흔한 음식들. 중간이 싫어. 화끈한데? 아, 그럼요. 술방 좀 오세요. 12시부터 시작이고요. 끝나는 시간은 기약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 4시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6시까지 다들 그냥 먹자 가자 해서 제가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기억상으로 끝나는 시간은 예상해봤자 빨리 끝나도 아마 3시간 이상은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술방도 길게 해요. 나 이제 갈게. 나 늦게 출근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뭐, 늦지 않아도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마셔도 일을 합니다. 이현님 도망가시면 안 되는데.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일은 제대로 해야죠. 제가 약간 좀 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수연아.
이거 잠깐만 잘 좀 지금 있어줄래?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달래 그럼. 국물 더 있어요. 가져오려고요. 비빔밥. 국물 많아요. 몇 분 동안 지켜야 돼?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제가 국물 좀 가지고 조금 정리 좀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현님 부르다 나왔거든요. 삼척컷. 예, 삼척컷으로 끌려갔습니다. 오, 아, 맞다. 저분은 날씬한 분이지.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에서 세상에. 이 결과가 빠졌다고. 살 빠진 거 너무 싫으네요. 이러시면 도움을 받으십니다. 저는 지금 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거 얼굴 살 풀어가지고 팬분들이 뭐라고 하십니다. 아, 맞다. 또 얼굴에 고춧가루를 보고 놀래가지고. 아, 이현이요? 이현이 얼굴은 만나면 연락하게 하죠. 아, 잠깐만요. 사실은 국물보다 밥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밥이랑 국물이랑 가져오겠습니다. 먹다 보니까 없네. 밥을 가져오겠습니다, 밥을. 국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한데요. 밥이 없어. 네, 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강지 손님이요? 야, 이거 강지 손님 참 무섭습니다. 저도 강지 손님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애기 손님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 술방 때 실컷 하세요. 제가 술방은 어차피 안 올리는 관계로 아주 그냥 맘대로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며느리감이 아니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다면서요. 아들이 결혼하면 그냥 뭐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른 집에다가 아들을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아들을 되게 막 좀 이렇게 이뻐하고 좀 사랑해주고 네,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그게 가장 좋아요.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요. 여자가 남자를 되게 좋아해 주는 쪽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김 회장님과 저기 정 여사님 사이 진짜 좋으십니다. 저희 정 여사님이요. 저희 김 회장님 좋아 죽고 못 살아요. 아니,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 나이 드시면은 보통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공국을 끓이면 이렇게 떠신대면서요. 그리고 뭐, 삼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집에서 새끼 먹는. 예. 네. 새끼 먹는 이렇게 분들 삼식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불쌍하게 남편분들 왜 이렇게 불쌍하니? 근데요. 와, 저희 김 회장님은요. 정말. 아직도 집에서 새끼를 다 드시면서도 큰 소리 치시면서 저희 정여사님이 김여장님이 좋아 죽고 못 삽니다. 아, 이따가 술방 때문에 실컷 하세요. 지금은 조금, 예. 이게, 이걸 좀 잘라, 예, 편집을 해가지고는지라. 지방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럴까요? 김장님이라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제가 금치고도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이장인데
잘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저. 음식 남기는 걸 워낙 싫어하는지라. 원래는 없는데요. 제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백질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계란이랑 두부랑 채소류가 뭐 원체 많이 먹으니까 보셨고, 그러니까 고기류를 안 먹으면 보통 이렇게 먹어요. 제가 11치를 먹었으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 다 보통 분들의 한 11치의 야채는 한 번에 먹는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술방 때 합시다. 지난번에 했어요. 완전 또 없는 사람 뒤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도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약간 걸렸어요. 지금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화면이 이거 안 잡혀서 다행인데 조금 빨긋빨긋하게 좀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쌩얼이면 보일 정도예요. 네, 흐뭇하죠 지금.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밖에 음식을 좀 무서워서 사실은 잘 못 써먹고 해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먹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써먹으면 잘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먹는데 제가 좀 예민해요. 예민해서 많이 올라와요. 왜 지난번에 왜 이현이 먹고 나면 편의점 김밥 먹었다가 한번 올라오고. 저 잘 올라와요. 피부 트러블 심해요. 맞아요. 저 고양이 혀예요. 바나나 하나, 고구마 반 개. 아, 이러십니까? 무슨 이거 대회 나가실 겁니까? 연희가 고양, 연희는 괜찮아요. 아, 고양이 혀요. 두 개. 좀 예민한 거 있잖아요. 잘 디고 잘 까지고 그거를 고양이 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고양이 혀 맞아요. 그래서 과자도 잘 못 먹는 게 하나만 먹으면 입천장 다 까지고 뜨거운 것도 못 먹는 게 예, 다 금방 돼요.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잘. 사실 제가 좀 혐오증이 심하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먼저 대보는 거예요. 먼저 대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먹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먹어도 왜 저만 예. 저처럼 좀 예민한 혀를 고양이 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빵이건 과자건 그러니까 약간 딱딱한 거 못 먹고요. 아, 그러셨어요? 다들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예.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 다들 좀 약간 저도 그렇고 예민한가 봅니다.
또 원래 여자분들, 저도 물론 여자니까 예민할 때 있잖아요. 저도 많이 예민합니다 사실. 맛있어요. 제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채소는 다 좋아하는데, 아,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는. 아, 어떡해. 종이 굶으셨어요. 얼른 뭐 좀 드세요. 밥을 먹어야죠. 아니까 뭐 특별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살을 빼시는 분들 아니면 잘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밥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어. 수고해서 왜 안 받을까? 맛있겠다. 청경채로 미소된장국. 그것도 괜찮은데요? 맞아요. 편식 안 하고. 아, 아프셨구나. 구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속에서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뭐든지, 야채 중독 뿐만 아니에요. 저 고기도 잘 먹어요. 밥도 잘 먹고, 면도 잘 먹고.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먹는 거 좋아하고. 아, 근데 족도, 이제 저 보셨잖아요. 저는 먹으면 먹는 족도 얼굴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만 확인이 되잖아요. 다들 너무 잘 봤어. 동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니, 이렇게 잘 봤는 사람이. 아유, 명색이 댄서라고 이거 좀 복귀해야 돼서 살을 빼야 된다고 이 강박관념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거. 아, 먹고 싶은데. 향수로 많이 그냥 찢어. 아니, 근데 밥도 쪄요. 맞아요. 입술 보톡스에 보톡스 거의. 데리고 와줘, 아직. 아니, 왜? 필요해?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하는 줄 알았어. 응? 아니, 무슨 소리야? 웃고 있었어. 네. 아, 웃는 소리였어? 아니,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한 분이 식욕이 별로 없으시대. 속에서 안 받으시대. 하여튼, 우리 모두는 속에서 너무 받아서 그게 문제거든. 오, 맵다. 아, 그래서 웃고 있었어. 알다시피 엄마도 너무 잘 봤잖아. 맛있다. 가끔 이거 남의 집 반찬도 괜찮네요. 엄마 반찬도 좋긴 한데. 이현이도 그 정도면 안 하는 편이죠. 아니, 맨날 저랑 버섯 전쟁 하잖아요, 버섯 전쟁. 오, 맵다. 한번 먹고 정신이 혼나는데요.
청양고추 대단한데? 맛을 먹어야 좀. 음식을 좀 찝찝하게 남기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아, 잘 먹었네요, 오늘. 그냥 샐러드용으로 써도 괜찮겠는데요.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고기 조금 얹어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설거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 뭐지? 제가 집안일을 한번 지적을 당했는데 제가 다림질 청소 정말 못합니다. 빨래. 근데 제가 먹는 거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요리하고요. 설거지하는 건요.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여있어도 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채소 조금 남는 거 이제 버리면서 짜증냅니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내가 반찬 다 먹었어요. 왜냐면 아 우리 아들 그렇게 남겼네. 제가 또 짠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밥을 다 먹어버린 관계로 맞아요. 손 적적 말 겁니다. 아니 너무 많이 해서 남아요. 시리면서 저희 엄마를 닮아서 그대로 손도 크고 배도 큽니다. 아니 두부 안 될걸요? 우리 아들 눈치 봐야지. 맥 드셨구나. 저기 두분 드시는 분 맥주 먹으면 배부르죠. 저는 맥주를 밥 대신에 먹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리 말씀을 이제 하면 드리면요. 제가 사실 이연이 낳고도 좀 예,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리를 정말 못했어요. 안주요? 저는 원래 술은 안주 없이 먹는 게 저의 장점인데요. 안주까지 먹으면 살 엄청 쪄요. 저기 술은 아, 제 안주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안주는 생김입니다. 오! 닭갈비 맥주. 맛있겠다. 닭갈비 맥주. 아, 이거 좋은데요. 닭갈비. 갑자기 먹다가 먹고 싶지? 요리 말씀을 드리면요. 요리는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면 무조건 됩니다. 왜냐면 저도 웃으면서 죄송한데 저 제가 주방칼 잡은 지가 10년이 안 돼요. 아 비비고 김순애 아 그거 파삭파삭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거 조미 되어 있나요? 전 조미 아예 안 돼. 그냥 생김 먹잖아요. 제가 안주로. 근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피부 생각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 드린다니까요. 저희 피부를 지키는 건. 피부가 다 맛있어요. 저희 피부를 지키는 건 이제 생김과 맥주라고 제가 가끔 웃으면서 광의 비결이 아마 그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말씀을 가끔 드리면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비싼 게 좀 흠이긴 한데. 저는 비싸도 일단은 먹는데 목숨을 거는 스타일. 그리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막 비싼 옷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화장품도 비싼 거 안 쓰잖아요. 먹는 거는 안 아낍니다. 저는 일단요 사람이 의식주가 있는데 저는 이보다는 식이 먼저예요. 식이 먼저고 옷이야 뭐 그냥 대랑입자. 한때는 저도 어릴 때는 막 패션 이런 거 신경 써서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대강 입자주입니다. 아유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뭘 먹을까? 그죠?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이따 12시에 뵙겠습니다. 노우머님 봐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나가기가 죄송한데 일단은 제가 또 준비를 해야 이따 좋은 방송을 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